예레미야서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책의 제목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BC 627년에서 580년 사이에 기록된 역사이며 동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유다 민족 역사를 보게 되면 요셉왕 13년에서 시드기야왕 11년까지 42년 동안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택한 사람들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비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환난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비통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멸망하는 민족 앞에 그런 통곡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늘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망해가는 민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만 섬겼던 이 민족이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의 소리가 밤낮없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성적으로 심각한 타락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만 찬양하던 그들이 찬양 소리는 점점 성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소리가 사라집니다. 예배 횟수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했던 기도의 함성 소리가 온 천지를 떠들썩 하게 했던 그 기도 소리는 점점 성전은 사라지고 급기야는 이 사람들은 한 명씩 두 명씩 성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방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사회가 대단히 혼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와 국가끼리 항상 대치 상황이 있었는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이 유다 민족은 특별히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호시탐탐 이 민족을 침략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에 빠져버렸습니다. 탐욕에 젖어서 성문화 엄청난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성문화가 타락했냐면 짐승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이러한 성문화까지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론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침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초토화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흔적 없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그 처참한 관객은 어떤 관객이냐면 수많은 구아들이 속출하고 난민들이 발생하며 사방으로 도망을 치는데 무차별하게 이 바빌론 군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무차별히 죽였습니다. 짓밟았습니다. 말굽으로 밟고 형태가 매달아서 지득해버리고 이런 모습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혼자서 눈물로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때에 이 어느 날 예레미야가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11절 내용입니다. 절망의 시대, 환난의 시대, 이 사람들은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유다 민족을 다시는 회복시켜줄 사람,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절망 앞에 엎드려 있는 통곡의 기도를 하는 그에게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처참한 이 불행 앞에 내 가족은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잡혀갔는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1장 11절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짤막한 내용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내가 그대로 이루려 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말을 지킨다 할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마.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내가 살고 나면 가필 가지를 봅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 들으시더니 하신 말씀이 내가 잘 보았다. 이제 내가 그대로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긴장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내가 살고 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나무 가지의 축복이 함께 하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살구나무 가지 무엇을 말할까요? 살구나무는 원어에 사케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케드. 이 사케드라는 말은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지키신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살구나무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성경에 배경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른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모든 나무 가운데 모든 식물 가운데 가장 먼저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입니다.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유다 민족. 이 사람이 엎드려서 절망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모든 것은 절망인데 어두운 캄캄한 체력 같은 시대를 맞이했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 나라가 비록 이렇게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 사케드의 하나님. 지키고 계신 하나님. 우리 모습이 그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삶 속에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었고 좁은 길이 나오면 비탈길도 있고 낭떠러지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내게 우리 민족에게 다시 보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런데 그분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흘 만에 그분은 위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사망을 생기시고 무덤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살구나무 사케드의 하나님 봄이 오는 이 소식 이 민족에도 분명 봄은 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예레미야가 부정적인 눈으로 봤다면 하나님 이제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징계 가운데서 이 사람은 어떤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민족은 회복됩니다. 이 민족은 봄이 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징계의 채찍을 두셨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민족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민족이 지금 사회가 혼란을 거듭하고 때때로 모든 무질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장통입니다. 반드시 아이가 자랄 때 성장통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라기 위해서, 이 민족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또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통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예레미야가 막연하게 자기 생각으로 무조건하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말씀 중심의 종입니다.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살구나무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곱이라는 자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란에서 라반의 양을 체질 바꿀 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개천의 물구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개천의 물구에 살구나무를 바라볼 때 양의 체질이 바꿔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가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 말은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한 사건을 그는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예레미야 시대부터 약 800년 전에 일어났던 모세 시대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셨습니다. 40주야
80주야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놓으시고 여기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성물을 말씀할 때 성막을 짓는 말씀을 하실 때에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살구나무 형상으로 정금 등대를 만들지며 정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살구나무 꽃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살구나무 형상입니다. 살구나무를 가지고 그런 형상으로 정금 등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대는 촛대입니다. 촛대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성경을 옮겨가면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촛대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촛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이 민족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을 다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에게 비극적인 민족의 비극이 다시 말해서 이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민족은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민족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점점 흩어지는 이 사람들 하나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사그라지는 이 시대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 민족이 살린 것은 하나님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내가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이 사람들은 70년 만에 다시 나라가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새 아침에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으로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가지 고백하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가 또 어떤 것이냐면 역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예레미야로부터 약 8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표적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마른 막대기 죽어버린 지팡이, 뒤틀어진 지팡이가 살구나무 지팡이로 바꿔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 1절에서 2절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유다 민족은 열두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파 가운데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도자들은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각각 자신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각각 자기 지파에 지도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주인들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지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지팡이는 레위 이름을 쓰지 말고 아론 이름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11개 지팡이는 각각 자기 이름을 썼는데 단 한 개 지팡이, 레위 지팡이만큼은 아론 이름을 대신 서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레위 지팡이에 아론 이름을 썼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막 안 전국의 앞에 갖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개 지팡이를 갖다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지팡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던 레위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12개 지팡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7절을 보게 되면 정거의 장막간 여호와 앞에 갖다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 다시 말해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날 성전 교회입니다. 모세가 민수기 17장 8절을 보면 이튿날 장막 안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정거의 장막 안에 들어갔더니 11개 지팡이는 각각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그 지팡이는 본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해라 했던 레위 지팡이, 아론 이름 쓴 이 지팡이에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살구 열매가 열려버렸습니다.
본래 이 나무는 나무 재질이 살구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질 바꿔버립니다. 살구나무 지팡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살구나무 1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민족이 오늘 살구나무 축복을 받기를 이 부활의 시아침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 지팡이 하나만 살아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름 하나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데 단 한 가지 이름 하나만 기록했더니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에 일어났던 이 아론 이름 새겨진 네비 지팡이에 이것이 살아난 것은 다시 말해서 살구나무는 부활의 나무입니다. 어떻게 해서 부활됐을까요? 땅이 심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광야 40년 동안에 이 열두 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은 그 지팡이가 10년 전에 죽었는지 20년에 죽었는지 언제 잘려진지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죽어버린 몇십 년 전에 만약 죽어진 지팡이라면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람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지팡이를 살려내겠습니까? 잘려졌습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살려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이름 하나. 그 이름은 곧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와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해진 첫마디가 어떤 말입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 이름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오늘 마른 막대기를 살구나무 지팡이로 살아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지팡이, 다시 말해서 그 이름 구원의 예수, 그 이름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된지 아십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세상 여러 가지 명문 대학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몇 존의 수원여원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권력을 이렇게 막 모르는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병우도 없고 아무것도 지는 것도 없는 무소유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할지라도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성경 말씀하기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른 막대기에 기록했습니다. 나무를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말라버렸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속에는 마치 사랑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감정도 말랐습니다. 메말라버렸습니다. 은혜도 메말랐습니다. 마치 하루하루 사루사리처럼 산송장처럼 그냥 걸어만 다니고 움직일 뿐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말랐습니다. 내 마음속에 감정도 말랐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육신도 말랐습니다. 재물도 말랐습니다. 자녀 간의 정도 말랐습니다. 부부 사이 정도 말랐습니다. 완전히 잘려버린 내 인생 다시는 살아날 가치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가 떠나면 그뿐이지 하는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한없이 한없이 괴롭기만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 속에 이름 하나, 그 이름 예수가 기록되니까 하나님 살려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이름 하나 때문에 마른 막대기가 살아나서 살구나무 지팡이를 바꿔주는 이 사건 12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세요. 과학도 의학도 이 말을 막 못 살려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하는 인간의 과학도 의학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마른 막대기 살려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따라서 나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마른 막대기 아무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름 하나 오늘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마음속에 기록되면 하나님 내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상식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비상식 속에 계십니다. 그분을 하시고자 하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버립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절망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환난 당하는 그 고난 현장만 보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눈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주여,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돕고 계십니다. 살구나무 살려낸 것은 나를 너를 돕고 있다.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는 것은 첫째, 정금 등대를 말한 성전 신앙 회복.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를 살려냅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이 민족에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내게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이 민족에 능력을 행하시며 그리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동시에 나를 도우실 겁니다. 계속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죽어버린 지팡이 살려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야. 여섯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일곱 번째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영생의 하나님이야. 살구나무 지팡이가 되고 난 후에 이 나무는 천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천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나무가 시들지 않고 잎이 시들지 않고 꽃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이름만 있으며 내 인생은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덟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구나무 지팡이 살려내신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시련 앞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와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지금 분명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마른 막대기 죽어버린 지팡이 치료하십니다. 생명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본래 마른 막대기가 살구나무 재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졌더니 다시 말해서 아론 이름이 새겨졌더니 나무 재질이 바꿔져 버립니다. 살구나무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나무를 사람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면 오늘 내 인생이 나는 하나님 우리 집안에서 자손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가난의 대물림이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고질병이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늘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면 내가 너 체질 바꿀 거야. 나무 재질도 바꾸신 하나님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예수 안에 있으면 운명 바꿉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번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이세요. 그 초월의 하나님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7장 8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튿날 하룻밤 사이에 나무가 죽었던 지팡이 살아나 버립니다.
최소한 살구나무 열매 맺으려면 팔레스타인을 배경하고 있는 저 지방에서도 몇 개월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룻밤 사이 해버립니다.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서 오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룻밤 사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떻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만 내게 손 서신다면 내일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믿음 안에서도 지금 나보다 저 사람 좀 부족하고 어쩌면 저 사람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또 가졌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든지 성경 말씀이나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운 사람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가진 것 있으면 서로 나눌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를 소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절망 가운데인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곧 살구나무를 살려내시는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는 징계를 하세요.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을 보실 때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매를 같이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 민족이 부활의 민족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부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시간이 정말 진정으로 내게 와닿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반드시 따라서 믿음은 도전이다. 피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